저는 매 순간 즐겁게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 그 시계 소리가 들려올 때 있잖아요. 똑딱 똑딱 똑딱. 시계를 보면 이제 시간의 흘러감이 보여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이런 순간을 좀 더 소중하게 보내야겠구나 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시계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도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죠. 시계는 클래식에 기반을 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클래식한 기계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재밌는 요소나 어떤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이 시계는 예전에 핸드폰이 유행하지 않던 시절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물어보곤 했던 그런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시계라는 컨셉이죠. 저는 워낙 이렇게 심플하면서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일상을 위한 디자인이랄까? 평범하면서도 유니크한 요소가 섞여있는 그런 디자인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나당 50개 정도의 수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고객과 1대1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원하는, 100% 원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맞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제 본인의 시계가 완성이 되고요. 이베이 등에서 빈티지 무브먼트를 구입해서 튜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래전에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잊혀진 어떤 그런 고급 무브먼트를 발견할 때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사용하면서 현재 시계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시계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랄까. 기본 프레임을 만들고 그 후에 이제 다이얼 디자인을 적용해서 무브먼트와 프레임을 결합했을 때 그런 과정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스트랩을 직접 만들고 가죽 컬러를 선정하고 커팅하게 됩니다. 공학적인 요소와 디자인적 요소가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제작하시는 분들은 섬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상에서 정말 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끼면서 한 사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들에 담긴 매력을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